폼폼폼 훌훌훌 해식이 나오면 글각이구만. 엘리트 1, 2, 3, 4. 몸박 가져와. 당신은 성소를 무시한다. 아이는 당했으니 S 가복수한다. 그것이 IOS니까. 그것이 아이 오 S니까. 몸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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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신 몸풀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흘려보내기 왜 자꾸 나와. 강적인데 아이스크림 킹슬 갓머니. 폼타 개조네. 아니 옆 동네 알약으로 큰 손실 막으면 되는데 파워가 없네. 어 몸박 떴다. 수렘선 몸박을 너무 세게 맞고 머리가 날아가버린 라가블린. 근데 뭐 대단한 카드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카드인데. 강화된 기본 카드. 근데 졸라쌤. 상자를 열 때마다 저주 카드를 얻습니다. 종은 거지 같은데 저혈은 왜
좋다고 느껴질까? 저주를 걸을 수 있어서 그런가? 폼타도 조금씩 지우면 되겠다. 천천히. 전체 피로 진 않겠다. 몸박이 두 번 들어가니까. 상자를 열 때마다 저주 vs 저주를 얻을 때마다 상자. 엥. 저주를 얻을 때마다 상자. 얘네들도 상점 앞에서 줄 서 있네. 딩딩딩딩 딩딩딩딩 딩딩딩딩딩딩딩딩딩. 이럴 거면 몸풀기는 왜 넣었나? 알약은 또 왜 넣었나? 근데 몸풀기 알약하는 것보다 강해져서 돌아왔다. 그냥 흙내 몸박 때리는 게 더 세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 아니, 썩은 고구마 사라지는 거 봐요. 삭제되잖아. 담배때다. 아이씨. 아, 졸라 아파. 크어. 불타는 조약. 진정한 강함이란 기본적인 것입니다. 복잡한 거 말고 민첩 드로우 그것이 순수한 강함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언 클레드죠. 나약한 카드가 텍스트가 길다. 수리검 쓸 일 있을까?
멋대로 해보아라. 하하하. 멋대로 하는 중. 무섭. 커피. 투사색. 멋대로 해보라더니. 강섬 등숙 나왔는데. 수고. 너무나 강해진 아이언 클레드. 이유준. 여기서 모두 강화 먹어도 끔살 가능이겠다. 잠깐만. 헐. 쌍절곤 담배. 무적 섹스를 뽑는. 아이 안돼. 깜빡했다. 흘레 하나 더 지워도 되겠지. 흘레 폼타 하나씩 지우면 되겠다. 진화. 개구락지. 아. 아하. 뭐임? 어디감? 한계 돌파. 달팽이 조금
수리검 있으면 문제없나. 아예 목이 날라다니는 것 같은데. 소약 드는 게 낫네. 달팽이 어디 간? 그르르. 2900점. 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 몸. 근데 진화를 하나 넣을 걸 그랬긴 한데요. 두 번째 턴에는 향로로 버티면 되겠다. 속은 넣을 거면 능숙을 넣지. 안 돼. 포션 먹을 걸.
머쓱. 심장 허져. 맨날 드로우 꼬이거나 캐릭이 너무 약해서 이게 게임이냐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잠시 남아 기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군대에서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박정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들어오지. 굿모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지 아클. 이게 거지냐? 이게 어딜 봐서 거지야. 파워카드 하나도 없이 잡긴 했네. 아니 뭐 수리검이 파워니까 강력했다.